이거 봐, 이거 봐. 이런 무지 몸매 어떡하지? 주가에 치기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응? 이게 숨어있는 거대한 손이 잡고 시장을 막 흔드는 거야. 장난치는 거지, 장난. 응? 거대 자본이 쫙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한 번에 쫙 다 빼는 거야. 일반은 그냥 알거지 되는 거예요, 알거지. 미국 연방은행. 연방은행이라고 했지. 예. 거기서 뭐 하는 데냐? 예? 걔네들이 돈을 찍어. 돈을 찍어서 이자를 받아요. 그리고 그 이자를 또 뭘로 갚느냐? 돈을 또 찍어내서 그 돈으로 갚는 거예요. 저희도 찍고 싶습니다, 선생님, 책을. 원고는 언제쯤? 아! 자, 낸시. 어, 그래. 낸시, 일로 와. 응, 언니한테 가 있어요. 이거 이제 본론. 본론이고, 전에 서론을 따로 정리를 해놨어요. 아, 이게 서론. 그래서 이제 좀,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그 글씨를 좀 못 알아먹을 수도 있는데, 이 여러분이 보시면 알아볼 수도 있어요. 나도 못 알아먹은 글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론이, 이게 왜 들어가 있어? 아니, 그게 아니에요. 아니야, 집에다 놓고 왔네. 아니, 그럼 제가 와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아니, 괜찮아요. 나 진아 갖고 와. 예, 가지고 아니, 갖고 와. 아니, 잠깐만. 예, 일단 진정을 하고, 예? 저, 예, 내가 미안합니다. 응? 내가 거짓말을 하고 말았네. 응? 네, 내시가 지난주에 독감만 안 걸렸으면 내가 그걸 다 썼지. 그런데 내시가 많은 거를 마시다니. 미안합니다. 손자도 문제 없었고 나팔관도 정상이었고 일환도 잘 되는 것 같은데 부부관계 문제 없지? 네. 어, 다 됐어. 혈자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의사들은 아는 사람 봐줄 때 기분이 어때요? 새삼스럽긴 뭘 불편해? 아니. 그래도 부럽다. 넌 뭔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 자유로워 보이고. 그렇겠죠. 부럽겠지. 회사에서는 책 안 나간다고 난리지. 바깥으로 막은 때만 되면 지랄들이지. 밑에들은 퍽하면 사고치지. 야, 내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만둘라고. 그만두면 뭐 할 건데? 할 건 있어? 글쎄. 그러게. 나랑 너처럼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시집이나 갈까? 아, 그 종현이 어쩌고. 종현이? 에, 너희 오래됐잖아, 대학 때부터. 오래됐지. 너무 오래됐지. 근데 네가 나야. 종현이 만나는 여자야, 네가. 어떻게 결혼까지 할 수 있어? 너 잘 생각하고 얘기해라. 그래, 좀 그건 그렇다. 그게 문제란다. 어째 문제야? 근데 오늘 집에 손님 오기로 하지 않았나? 아, 그래? 그럼 들어가 봐야죠, 그러면. 갈게요. 네, 가세요.
웬일이야 오늘? 왜 오면 안 돼? 나 빠져봐. 나 일본 가. 너 서머소닉 페스티벌 알지? 거기 가기로 했어. 진짜? 응. 초대 받은 거야? 그건 아니고 그냥 공연 구경도 하고 좀 돌아다닐 겸. 잠은 펜타포트 듣고 난리치고 쫓겨났어. 너 그 얘기 또 한다. 알았어. 그래서 이번에 얼마나 했을 건데? 2년. 뭐? 그래야 좀 기억을 잡지. 왜 또? 야 너는 왜 무슨 말밖에 안 해? 나랑 사귀 한마디도 없이. 지금 얘기하잖아. 나도 고민해서 결정한 거야. 저녁에 왜 살 즉흥적이냐? 너 인생에 계획표 같은 거 세워본 적 있어? 그런 게 필요해? 지은아! 선수를 만들고 있는데 점수로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회에도 선수 타자, 3회에도 선수 타자, 4회에도 선수 타자. 이건 4회에서 3번 선수 타자가 연속으로 출발하고 있는. 네, 연락하는 바람에 괜히 일찍 들어온 거 아니야? 아니에요. 비싸 났던 건데 뭐. 근데 이 집은 마술가 너무 많아. 오늘 비하는 오는 날 아니었어? 돌리지 그랬어. 약속이 있어서. 수지 선배는? 별다른 얘기 없고? 네. 여보, 나 병원 좀 옮기면 안 될까요? 네? 나를 전화해요? 불편해? 사실은... 야, 아주 그래서 저걸 끼치네. 뉴욕을 가? 예. 뭔 소리? 그럼 원고는? 저는 팀장님이 그 아까 작가님이랑 다 통화하셨다길래 아는 줄 알았어. 야! 너 작가님이 막은 줄 입히긴 뿌게 내가 몰라? 아, 뉴욕을 왜 갔대 근데? 그 낸시네 엄마가 많이 아프대요. 낸시가 누구야? 아시잖아요. 그때 작가님하고 같이 왔던 걔. 아침이야. 넌신 엄마가 아프다고. 지은아. 말이 돼 지금? 그 1층인도 아니고 어떻게 팀 전체를 잘라? 아 몰라. 그렇게 결정됐어. 그러니까 진작에 잘했어야지. 그게 내 맘대로 되냐? 적어도 회사에 피해는 주지 말았어야지. 지난번 오작가 건도 니네들도 완전히 좋댔었잖아. 근데 어디만 잘라? 최종 결제 선발했잖아. 넌 아예 없잖아. 그게 말이 되냐? 지은아. 미안하다. 아빠도 없는 애가 지금은 너를 살리려고 애쓴다. 좋겠다, 애 있어서. 이 키면 발에 걸려요.
알았어. 응, 감사합니다. 시작하여 올라가라고. 아, 왜 해명도 없는 회사. 야, 내 이 차를 갈아타고. 어? 야, 회사가 그거 하나니? 어? 어? 회사 옮기고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이보다 좁은 거 아시는 팀장님, 싸가졌다, 소문이 짱 난다. 아유, 새끼야, 씨. 방금 김만주 죽였는데, 너는. 아, 그래도 팀장님 이쁘시니까 금방 자리 잡으실 거예요. 힘 내세요. 진우야. 예. 아, 많이 해서. 아, 뭐야, 이거. 주세요. 예? 아저씨 했어. 아? 괜찮습니다. 저, 괜찮아요. 야, 너는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들 보면 승질 안 나냐. 아저씨 사과하고 가셔야지. 관계 없는 아줌씨는 맞이지요? 관계 없는 아줌마가 오늘 기분이 영 좋았거든요. 사과하고 가세요. 그건 나쁘냐? 안 나쁩니다. 나쁜만 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피해. 야! 야! 왜요? 무슨 일 있어? 아니, 네? 아저씨는 가는 게 가세요. 너 아저씨 사과하라고. 야, 기분 나쁘지? 안 나쁩니다. 기분 좋을 것 같은데? 기분 안 나쁘면 마셔. 마셔, 이 새끼야. 이거 사과해 얼른. 사과 안 해. 가자. 사과 안 해. 씨발 거기 안 서? 뭐? 그래 씨발. 이런 족같이. 아! 이거 씨발이야. 야, 아가서 뒤져볼라. 이 씨발이야. 아 진짜. 엄마 너 눈 깔아. 족하고들 씨발. 가자. 강진 씨. 강진 씨. 아저씨, 제가 왜 여기 있어요? 그 술 마시고 사람 팬 거 기억 안 나요? 제가요? 소주 병으로 머리 깐 거 기억 안 나요? 네? 아니, 두 사람이나 전치 8주가 나왔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납니까? 여자가 때려. 아, 전체 8주는 너무 오버 아니에요? 그 소주병으로 깐 게 오버죠. 너가 계속 여기 있으라고? 합의를 보든 아니면 재판받고 형을 살든 해야 된대. 합의? 넌 나보고 저런 새끼들이랑 합의 보라고? 내가 가진 돈도 없지만 절대로 합의 안 받을 거야.
거야. 신나. 왜? 하필 그쪽이 봐주는 거야. 오빠! 아저씨, 화장실 좀 가고 싶은데. 거기 안에 있잖아, 저기. 괜찮아. 지은아, 지금 합의가 안 되면 구속될 수도 있대. 어떡하냐? 걔네들이 사촌 밑으로는 절대로 합의 안 해준다네. 그럼 나 어떡해. 네가 얘기한 대로 일단 오피스텔은 내놨고 나머지는 어떻게든 해볼게. 경훈아, 그러면 어디서 사니? 많이 다쳤대? 아니, 상대방이 다쳐서. 별로 상관없는데 괜히 여기저기 쫓아다니면 당신 피곤하지 않겠어? 무슨 뜻이에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 어떤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도매금으로. 꼭 학교에 갔네요. 우리는 괜찮은데 친구 잘못만. 어때? 괜찮겠어요? 할 수 없지. 당장 갈 데도 없다는 거. 고마워요. 오늘 바로 갚을게. 아니야, 뭐. 천천히 갚아도 돼. 근데 괜찮겠어? 영아 씨도 오케이 했고. 나 미친년지. 당장 갈 데도 없으면서. 오래 있을 건 아니지? 평생 있을 거다. 미안해서. 아저씨! 아저씨! 아! 진짜! 아저씨!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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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저기 좀 그거! 아! 잠깐만 있기로 하지 않았나? 부장님 쌈노. 여기
그냥 밥 먹어도 되는데. 원래 이사한 날이면 짜장만 먹고 그러는 거야. 병원 씨, 일로 오셔서 인사 좀 주세요. 뭐, 도덕주 아닌가? 아유, 이거 인삼주예요. 엄마쌤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인삼주야. 도덕주 날. 네. 제가 이래저래 명호 씨 보기에 면목이 없습니다. 아, 그치만 저 강지은이요. 아직 자신 있거든요. 곧 취업도 할 거고, 자리도 잡고, 뭐. 있는 거 제가 바깥은 톡톡히 할게요. 아, 바깥은 몰려. 그냥 편하게 계세요. 에이, 명호 씨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불편한 거 알죠? 이거 할 수 있는 게 뭔데? 어? 아, 뭐, 청소도 뭐 빨래도 있고. 명원이 제가 제 없는 동안 와이프 기능도 있어요. 일로. 아, 잔소대 드신다고요? 바가지 들고 준다고. 아니, 어떻게 명원씨 인사 좀 더 드릴까? 아, 저, 있어요. 허덕주. 네. 네. 잤어? 자, 오늘 신문 안 왔어? 갔다 왔는데? 그거밖에 없는데. 됐어. 이렇게 하면 더 예뻐요. 오늘 무슨 날이야? 아니요. 미안해서 그러죠. 괜찮아. 잠깐이라면. 들어가. 가요. 비밀번호랑 편의점 위치 같은 거 적어놨어. 아, 병원 좀 갔다 올게. 오빠. 문자 받았어. 갑자기 했어요? 응. 귀여워. 호수지 좀. 내가 번호 알려줬거든요. 잘해 봐요. 근데 어울리던가? 나는 올라와서 기다리지. 얘는 아는 얼굴도 있고 불편해요. 아, 동주씨! 우리 와이프, 방송국과 이동주씨야. 운동하다 허리 삐끗했나봐. 이따 들릴게. 예, 5년 일했어요, 최근까지. 예, 소속 파트 팀장으로 있었죠. 예. 최근
작품은 김동호 작가의 허접쓰레기. 아니요, 제목이 허접쓰레기요. 예. 네. 옆으로 누르세요. 800에. 고맙습니다. 예. 아, 미안. 여기까지 했더라. 소설 파트에 근무했다고? 예, 근데 꼭 소설 파트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 아이고, 이쪽 일이 소설하고 뭐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니, 뭐 있잖아. 그 자소서 내는 저런 사장들 말이야. 개새끼다. 에이. 사장님, 여기 제가 제시한 연봉. 야, 김양아. 네. 커피 가져와. 네. 뭐라 그랬지 지금? 연봉. 연봉? 아, 그게 사실 우리는 성과급이에요. 1000부까지는 10%예요. 그래서 2000부가 넘어가면 15%. 처음하고 말씀이 많이 다르신데요. 이건 관행이야. 응? 오다를 많이 따면 많이 받고 적게 따면은 적게 받고 지금 신자유 경쟁 시대야. 어? 왜 날로 먹으려고 그래? 야, 너 결혼하는 거 어때? 어? 결혼도 뭐가 있어야지. 그냥 일단 저질러. 어? 다 설계되어 있다? 그렇게 저질러서 지금 감당 못하는 애랑 둘이 살잖아. 미안해. 아니다. 고맙다. 일깨워줘서. 어? 그래도 내가 안 잘리고 굳건히 버티고 있다 우리 딸내미 덕분에. 고양아 고마워. 아씨, 나 이런 술집이나 참을 수 없나? 야, 이런 술집 뭐 쉬운 줄 아냐? 이 정도면 한 월세 한 200에서 250, 재료비 한 3-400, 인건비 그냥 치밥에 그냥 깨지는 거야 한 달에. 적자 안 달려면 1,000원 벌어야 되니까 1일 매출이 한 30. 아줌마 혼자 일하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 아줌마. 왜? 수상해. 언제 그런 것도 다 알아봤대? 나라고 얼마나 버티겠냐. 버텨. 무조건 버텨.
버텨. 버텨. 버텨. 가지나 버텨. 아, 씨발. 아휴. 왜? 말참에. 소설이나 써볼까? 소설? 응. 야, 그거 좋다. 너 그거 잘 쓰잖아. 어? 오. 씨발. 버텨. 버텨. 가지. 나왔어! 우와! 우와! 야, 알고 보니까 한 동네 살더라고. 어? 내일부터 나랑 같이 카풀 할 거야. 아, 일로 와, 빨리. 어? 그만, 그만. 자, 이 기사. 아이고, 정준아. 나 여기 불러도 되지? 네. 미안, 내가 좀 취했어. 이런 형제가 없거든. 그래서 네 동생 같은 친구들 보면 좀 흥분한다. 응? 부러워? 자기는 빨리 결혼해. 남자는 결혼해야 철이 들거든. 몇 살이야 지금? 29이야. 오, 결혼할 나이 됐네. 아이, 난 29살 때 뭐 했지? 야, 언니야! 병리가! 병리가 한 잔! 아유, 선생님. 아유, 안녕하세요. 네, 저 병리 친구예요. 아유, 술 갖고 왔는데. 어? 소주 좋아하세요? 응? 이게 소주 더 따서 먹으면 맛있는데. 뭐지? 정말. 저는 그만 가보겠습니다. 아니, 왜, 너 마시고 가지? 예? 아닙니다. 내일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아, 예, 미안해서 어떡하지, 어? 안녕하세요. 됐어, 그만 가야 돼. 우리 이랬지? 미안해. 뭐야? 그냥 인사차. 아유, 이 친구 뭘 이런 걸 다. 들어가 갈게. 좀 신경 쓰자. 병원실 나왔잖아. 있든 없든 내가 불편했을 거야. 아이씨. 뭐야? 아유. 아유. 자궁난관 조영술. 질청파로 배란 모니터도 해봤는데. 그런데? 다 문제 없어. 아니, 그럼 왜 안 되는 거야, 선배? 불임이라는 게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아. 그래, 다음 생리 때 우리 배란도 한번 해보자. 꼭 그런 것까지 해야 돼? 여자가 더 힘들어. 아니, 그럼 뭐 삼신 할머니한테 죄라도 올려? 그러시든지. 아이, 미안하다. 빠른 배송 감사합니다. 엄마도 사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세요. 이런 건 너무 일반적이잖아요. 작가적인 창의력을 최대한 활용한 크리에이티브한 코멘트를 원하는 거죠. 혹시 애 있으세요? 아니요. 재택근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완전 뜨는 직종이죠. 작가 찾는 거 아니었어요? 이거 창작 활동입니다. 작가랑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글만 잘 쓰시면 하루에 25만 명이 당신들을 읽어. 인기 작가? 여기서 시작할 수 있어요.
자주 와요? 아, 가끔.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버스 타고 지나가다 받았죠. 집에서 꽤 먼데. 아, 아저씨 시키지 말래요. 요즘 나 때문에 많이 불편하죠?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보다 많이 솔직하시네? 고기는 어떤데요? 사실 재수 없어요. 웃겨요? 네. 아, 뭐가? 내가 지금 재수 없다고 그랬는데? 나도 알고 있으니까. 데이트 있었나봐요? 면접 봤어요. 아닌 것 같은데. 아, 진짜. 왜 이력서? 성년 강지은. 경력상. 2001년 주간 동물사랑 구경작가 인턴. 2003년 서현출판사 기획실. 2004년 세계누들력사 연구회. 2006. 그래도 사회생활 8년 차인데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네. 던져봐요. 아, 제가 지금 아저씨랑 놀아줄 기분 아니거든요. 내가 놀아주고 있는 건데? 던져요 그럼. 스트라이크. 가요. 야. 오입니다. 예. 답을 잘했어? 나 앞으로 일자리 알아보는 거 안 하려고. 왜 갑자기요? 그랬을 거야. 뭐? 야, 너 내가 대학 때 문학상 받은 거 기억하지? 응. 야, 그건 좀 잊지 않았나? 아, 웃었지. 은희경작가도 출판사 다니다가 늦게 데뷔했잖아. 그럼 소설 쓸 거예요? 뭐? 아니, 은희경 작가 얘기했잖아요. 은희경 작가 알아요? 그럼요. 뭐, 지금 소설 읽어봤어? 아, 네. 지문이, 재능이 있어요. 아빠. 무슨 의미예요? 별 의미 없는데 그냥 인사차. 뭐하는 짓이에요? 싫어요?
Thank you.
갔어? 가셨는데. 어? 아, 핸드폰 들고 가셨어요? 고마워. 경례인 줄 알고. 우리 맥주 한잔하죠? 저기서 갑자기 도루를 해가지고. 누가 나 발라고 때문에 안 돼. 아, LG는 그래야지 플레이오프나 나가겠어요. 아, 여기까지 봐야죠. 두씨 몰라요, 두씨? 두씨만 두 살이죠. 아, 술 들어서 너무 좋아. 네. 너무 싫어. 가라, 가요. 술. 아웃 들어가면 이동욱 선수. 아니, 왜? 왜 뉴쿠브를 가요. 아, 그 리모컨 내 거예요. 야! 초등학교 때 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연구가 없어서. 설마. 아, 우리 집 꽤 가난했어요. 안개 무척 싫었고. 다른 친구놈이 이렇게 아버님이 병원장이신데 생일이라고 집에 축하했어요. 그 마당에 풀장 있는지 본 적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집이 있어요? 그때 처음 봤죠. 풀장 있는 마당에 알루미늄 배트며 풍수 마스크며 우와. 스파이크까지 쫙 있는데 결정적인 게 뭔지 알아요? 글러브가 세무도 아닌 가죽 글러브가 진흙탕에 탁 처박혀 있는데 안장하겠더라고요. 진짜? 예.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의사가 돼야겠다. 그래서 2층 집도 살고 아들내미랑 캐치볼도 하고 경기 같은 마누라랑 우아하게. 지은 씨가 그때 나보고 재수없다고 했죠? 그걸 여태 기억해요. 짜증나. 내가 왜 그때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아요? 나한테는 공부밖에 없었거든. 애들이 재수없다, 범생이다 그래도 난 공부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아휴, 진짜 재수없네. 저 잠자리 있었어요. 이거 먼저 갖고 들어가 주세요. 네.
담배 있으면 하나 줄래? 언제부터야? 담배? 담배 말고. 모른 척 해줘. 지금 1대0. 아, 왜 이제 와요? 에? 어? 봤어? 공주가 핸드폰 챙겨줬어. 네. LG가 지고 있거든요. 와, 그럼 유상입니다. 네. 자, 3루타가 됐지만은 수비하는 LG 쪽에서는 조금 아쉬웠죠? 예. 이거 본래.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 건데. 어, 어서 와. 안녕하세요. 아, 일로 와. 어? 이쪽 클럽 내려놓고 앉아. 아, 오랜만이네요. 우리 전에 봤죠? 네? 사진 때문에. 야, 동주야. 형이라고 부르라니까. 야, 근데 이렇게 다 모이니까 좋다, 어? 가족 같고. 선생님은 가족을 참 좋아하시네요. 아, 좋잖아. 누군가 내 편이 있다는 거, 뭐 그런 게 가족 아닌가? 아, 정식으로 인사해. 이쪽 저번에 술 취, 아, 어쨌든 인사해요. 이쪽은 우리 병원 방사선과 이동주씨. 안녕하세요. 아, 그리고 이쪽은 우리 와이프 친구인데, 제2의 은희경이 될 거야. 잘 봐도. 자, 건배합시다. 그렇지, 즐거운 날은 즐겁게 보내자고요. 건배! 웬만하면 들키지 말라고 충고해주고 싶다. 내가 봤을 때 넌... 안 들켜. 만약 혹시라도 들키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무슨 변명도 하지 말고. 그럼 최소한 상대는 덜 귀찮으실 테니까. 결혼에 만족하지 못하는 여자들은 그런 것 같아. 뭔가에 갈증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뭔지 정작 본인들도 그걸 몰라. 그러면서 불평만 하지. 그 중에 운 없는 여자들은 애인을 만들어. 그러고는 무작정 겁 없이 달리는 거야. 마치 자기가 원했던 인생을 만난 거지. 너 지금 오버야. 그럴 일 없어. 저 클럽에서 제이가 왔어. 그래서? 다른 일본 진출 아니겠어. 페인은 좀 덥지만
그래도 다들 그렇게 시작하는 거잖아. 그럼 왜 다시 들어왔어? 비자 갱신하러 왔다. 너 박정현, 넌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지? 지은아, 궁금하지도 않지? 지은아, 너는 참 한결같다. 지은아, 야. 맥주얘기 한판 할까요? 원샷. 시작부터 너무 달리는 거 아니에요? 준식 결혼 안 해요? 없네요, 할 놈이. 지난번에 봤던 동주 어때요? 누구야? 우리방 방사선 거야. 제 타입 아니에요. 뭐야? 진실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열심이라. 열심히 사는 건 자랑 아니에요. 열심히 안 해도 잘 사는 게 자랑이지. 우리 경륜이도 지윤 씨 같았으면 좋겠는데. 무슨 뜻이에요? 아니 뭐 그냥 그렇다고요. 한 잔 더 줘요. 제가 결혼도 안 했잖아요, 아직. 모아둔 돈도 없고. 그것도 괜찮아, 아직 젊으니까. 근데 나이 들어가지고 내 친구들은 다 손잡고 접들하고 눌러도 다니는데 나만 혼자인 거야. 아씨발, 그것도 괜찮아. 근데 한 9쯤 돼가지고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 인생은 이게 뭐지? 내가 뭐 잘못 살았나? 이러면 어떡하니? 허리 이렇게 이렇게 구부러져가지고 시간을 돌이킬 수도 없는데 길바닥에서 확 죽는 거예요. 그때는 술을 꼬라가지고 아휴, 날 알아봐주는 사람도 없고. 나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지금은 좋아. 애기는 없지만 경이 아직 이쁘고 대출도 거기다 갚았고. 근데 어느 날 또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렸을 때 단칸방인 거야. 그 이전에 모든 게 다 꿈이었던 거죠. 생각만 하면
지금 이제 자다가 잠을 깨요. 아, 우리 왜 그럴까? 어? 일찍 일어났네? 밥 먹자. 이 돌을 다시 빌려줄 때 낮은 금리를 적용하도록 약정을 맺도록 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지원방안을 9월 중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방안은 또 수십 개의 불법을 기간을 2, 300곳으로 늘리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성실히 빚을 갚는 이들에게는 식사하세요!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겨 예정입니다. 뭐 재밌는 거 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율고 전환을 신청한 전국 39개 학교로 심사한 결과 모두 25개 학교가 자율고로 최종 지정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경희고 등 18개 학교가 지정된 반면 부산은 동... 그럼 끊겨. 자기도 잘렸다고 징징대다니. 어떻게 금세 구했네. 어, 아무래도 언니가 너보다 좋은 경력이 좀 되잖아. 그래, 너는 요새 계속 일자리 알아보고 있어? 왜? 땡겨주시게? 아니 뭐 아직 티오는 없고 아무튼 좀 더 버텨라. 그럼 뭐해 너 요새? 소설 쓴다고 했잖아. 아 맞아. 야 너 그거 얼마나 썼어? 왜? 우리 공모전 하잖아. 괜찮으면 내가 좀 이렇게 밀어붙여 볼까? 그거 뽑아주려고? 좀. 동료들 잘 지내셨죠? 야! 아 예. 근데 요즘 많이 힘드시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가. 언니, 제가 여기 있어? 우리가 같이 왔어. 난 자르고, 전 챙기고. 아, 아니야, 지금 그건 오해고. 그럴 리가 있네. 둘이 사귀냐? 미친 것. 커피나 마셔. 아, 갑자기 이런 데서 보자고 하고.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니, 경진이 잘 있나 했어. 무슨 소리야? 나 본 지 한참 됐어. 예약 두 번이나 빵꾸냈다니까. 진짜? 응. 나한텐 그런 얘기 없었는데. 아, 뭐 무슨 일 있나 보지? 물어볼게, 선배.
형도 없는데 뭐하러 왔어? 오면 안 되냐? 형 언제 온대? 나도 모르지. 필요한 거 있으면 불러. 야, 끝났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가게 봐주고 있어요. 바꿔줘요. 우리 얘기 좀 하죠. 얘기 하세요. 우리 어제 설명할 필요 없어요. 뭐 그런 거지 뭐 사람이. 이해 하죠. 제가 이해할게요. 이해 안 하려고요. 나 경림이 사랑해요. 지금 되게 귀여운 거 알아요? 나 하나만 입 다물면 모두 다 행복해지는 건가? 내가 이 집에 너무 오래 있었다. 먼저 갈게요.
집에서 밥도 안 해먹는데 무슨 그릇을 산다 그래. 백화점 세일 기간이야. 선언은 이기라니까. 이러려고 집 열어달랬지? 왜? 좀 그러면 안 돼? 안 돼. 나 솔직히 자기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아니 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건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중에 전화할게. 아, 왜 전화를 그렇게 끊어? 여자친구 서운하게. 전화 받아. 치웠어. 밖에 주차장 했던데? 뭐하러 지저분하게 방에. 그게 어떤 자전거인지 알아? 뭐야, 대단한 거길래 그래. 그게 그렇게 중요해? 양심아. 넌 다를 게 뭔데? 넌 남편이 일방적이어서 싫다고 해놓고 지금 나한테도 강요하고 있잖아.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말로 해봐! 제발 그딴 소리 안 듣는 거야. 됐어? 얘 나한테 바라는 것도 없지? 그냥 이대로 재미나 보고 걸리지 않으면 다행이고, 그치? 나 이혼할 거야. 나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있는 그대로예요. 거짓말!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봐요. 가자. 집 와서 얘기해.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가자고. 가세요. 가. 가서 얘기해. 뭐 하는 놈이야? 안 나? 안 나, 새끼야! 너 같은 새끼야! 사랑해, 새끼야! 어? 그만해! 새끼야! 그만해! 그만해요. 그만해요.
많이 별로구나. 아유, 괜찮네. 이제 처음 쓴 거 가지고. 기대 많이 했구나. 내가 천재도 아니고. 은희경도 아니지. 하찮은 우연이 삶을 이끌어간다. 그러니 뜻을 캐내려고 애쓰지 말자. 삶은 농담인 것이다. 뭐 네가 은희경 오래된 팬이었으니까 영향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씨발, 근데 이건 아니다. 이거 거의 표절이야. 이거 표절. 지은아, 너 소설 쓴다고 그랬을 때 나 엄청 흥분했었다. 안녕, 은희경. 안녕. 봐라. 왔어요? 알고 있었죠. 뭐가요? 이동주. 동주? 동주가 누구지? 경민이 다른 남자 만나는 거. 나 지민 씨 믿었어요. 우리 같은 편 아니었어요? 같은 편이요? 제가 같은 편이었구나. 장난칠 기분 아니에요. 장난이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재수없다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경민이가 왜 다른 남자를 만날까? 당신은 당신 생각이 옳지. 당신 생각이 항상 맞지. 그러니까 경민이가 다른 남자를... 그만! 그만! 제가 이제 이 집에서 나가야 될 것 같네요. 나는 뭐예요?
가는 거야? 응. 명원 씨한테는. 제가 나중에 전화할게. 기분이 이상하다. 이상할 건 없어. 걱정되지 않니? 갈게. 용인아. 핸드폰 꺼놓지 마. 숫자이란 게 원래 다 그런 거야. 야, 사실 은희 경 잘 거도 37에 등단했잖아. 아이고, 넌 아직 한참 남았다. 언니 왜 이혼했지? 결혼이나 하고 와서 물어봐, 임마. 왜? 너 무슨 일 있구나. 어? 내가 앉아 살고 있는 친구가. 어. 딴 남자를 만나네. 친구는 집을 나갔고. 어머, 어. 야, 그럼 남편 어떡해? 야, 너, 그 남자 둘이 있어? 그래서, 응. 너 집에 방 남는 거 없냐? 없어. 없어. 방 남은 당연히 너. 알았어! 올렸고 오늘 득점 올리면서 8경기 연속 득점 기록을 했습니다. 타율이 무려 5할대가 넘고 있습니다. 5할 1이 타자부터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완나생 1위로 가!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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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 아웃! 세이브입니다. 세이브! 안타! 왜 그래요? 날씨 없었어. 블랙을 맞고 불타이 되는 바람에 이제 내야죠. 이리로 빠집니다! 탑니다! 아, 그치! 돌아! 아웃! 돌아!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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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엘지 너무 약속해. 무슨 소리예요? 두산이 곰팡이들 같은 거지. 아유, 족보도 없는 팀을 운영 수연투. 야구를 족보로 해? 이게 중년 안타 나왔습니다. 그래서 LG가 다시 앞서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는데요. 그래서 절묘하게 힘이 빠지면서 안타. 호수가 기가 막혔죠. 자, 그렇습니다. 뭐, 이 이상 그 노하우 주자 인류에 놓고 이 이상 좋은 건 없죠.
원이 투런을 시켜줬으니까요. 네. 박근태 길러주전 승부까지 1-3루 진정한 안주를 먹는가? 닭다리! 아, 이런 거 안 돼요. 어, 내가 좋아하는 거 봐. 아, 안 되고. 아, 이런 유기농 과자 먹어야지. 이런 거 맛 없다고. 맛있어요. 강명원! 아, 선배! 누구? 아, 이종사촌인데 뉴욕에서 왔어요. 안녕하세요. 그래, 또 보자. 아, 예, 선배. 나 회식에서 밥은 먹었어? 나 핸드폰도 구하지 않았나? 이렇게 사는 게 좋니? 행복해? 몰랐니? 너 원래 그런 남인 거? 그만하자. 참 쉽구나. 그럼 뭐라고 할까? 지금까지 다 자기 뜻대로 했어. 근데 이제 와서? 나 사랑하긴 하니? 여자들은 이래서 될 수가 없다니까.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너 정말 싫어. 나도 싫어.
많이 탔어요. 토스터 타이머가 고장인가봐. 다시 해줘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내가 왜 이 집에서 멜론 씨 아침밥을 챙겨주고 있을까요? 안심 안 해도 돼요. 경훈이한테 그렇게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안 되죠. 지민 씨랑 영민이 달라요. 누구요? 경민. 경민이가 밖에서 뭐 하는지 생각해봤어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해야 되죠? 영민 씨가 많이 힘들어하니까. 지금 나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말해요, 힘들다고. 엄마한테. 담배 있어? 있어. 소설은 잘 써져? 그렇다. 다 쓰면 보여줘. 옛날에 학부에 지냈던 거 좋았는데. 언제까지 있을 거야?
짧았던 시간이었다고 할지라도 시간은 추억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허윤이의 꿈과 음악 사이에 듣고 계십니다. 잘 지냈어? 연락 못해서 미안해. 얼굴 좋아 보인다. 요새는 어떻게 지내? 똑같지 뭐. 넌 어때? 회사 다니고 글도 계속 쓰고. 종현이는 잘 있어? 우리 이제 그냥 친구처럼 지내. 그래? 나 너한테 난리가 났어. 그래. 맞는 것 같아. 나 이제 너 부럽지 않다? 경민아, 응? 행복하지? 어떻습니까? 너무 좋다. 드디어 우리 장 작가님의 신간이 나왔습니다. 자, 그동안 강 팀장님을 비롯해서 모두들 너무 수고했고요. 네. 자, 더도 덜도 말고 딱 3천만 분만. 자, 다 같이 건배. 아, 잠깐만. 네, 제가 그 전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일단 이제 저를 믿고, 예? 네? 네, 기다려주신 정말 그, 강팀장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게 사람 믿고 기다린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야. 네? 이 양반 성공할 거야.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행운의 이달라. 예? 행달라. 이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운의 이달라가 왜 행운의 이달라인지 아세요? 예? 요게 유일하게 연방은행에서 찍지 않는 미국 달러야. 예? 아, 제 얘기 설명해요. 예. 건배부터. 아, 예, 예, 예. 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연방은행에서 찍지 않는데 결국 이자랑 물어. 예? 그러니까 많이 찍지 않게 된 거야. 이게. 여보세요? 맥주 얘기 한 판 어때요?
아직 이 동네 살아요? 아니요. 근데 여기까지 왔어요? 아 여기가 토요일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쵸? 여기 공이 10개나 더 나와요. 10개요? 에이 거짓말. 거짓말이 무슨 꼼꼼한 사람이야. 여전히 될거 없네. 그대를 짓눌러도 괜찮아.